스크랜스 오늘 공연 어땠어? 저희 오늘 뭐 가장 멘탈 흔드는 날이 아니었나 싶네요. 장비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좀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좀 버벅여가지고 둘 다 좀 많이 놀랐습니다. 오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증상이었어요. 아예 파일이 안 열려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파일이 열리길래 다행이다 했는데 틀어놓으니까 끊기는 거예요, 초반에. 아, 그럼 노트북에 문제가 있는 거지? 모르겠어요. 이게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나? 컴퓨터에 문제. 그거 장비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떤 라이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야? 저희는 2인조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반주가 끊기면은 아무 소리가 저 거의 제가 기타 치는 거 말고는 들려드릴 게 없어지는 밴드라서 아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하고 앞으로 많이 참고하게 될 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저기 뭐 원래 준비했던 노래도 못한 것도 있니? 네? 아니요, 저희 일단 준비한 거는 다 했습니다. 좀 뭐 버벅여 끊기고는 했는데 일단 준비한 건 다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더 길게 준비했을 하고 나서도 이제 안정성 있게 하려면은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오늘 돌아가서 골머리 좀 쌓아야겠습니다. 노트북이 문제인 거야?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문제인 거야?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저 혼자서 한번 스스로 돌려봤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라 이게 기계나 노트북 물건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계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컨디션 문제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날이 있어요, 진짜. 약간 그 실력만큼 중요한 게 위기 대응 능력이 아닌가? 이게 그 2020년대에도 라이브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랄까 챌린지에 자꾸 자기 노출시키는 거거든요. 노래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꾸 변수에 대응하는 유연한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.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컴퓨터가 끝났을 때 그냥 통기타 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두 곡씩은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. 그래, 그 좀 이렇게 곡이 좀 안습이었어. 아, 그래도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흐름이 끊겨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좀 라이브의 맛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사실 저는 노트북으로 다 틀다 보니까 사실 정말 쉽게 하려면 그냥 사실 다 음원으로 만들어서 그냥 틀 수 있는 거를 제가 다 직접 연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좀 더 라이브의 맛을 보여드리려고 한 게 이런 리스크를 좀 떠안게 되었다라는 점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안쓰겠네.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이브니까 그렇다고 자주 얘기하잖아.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예 전기가 나가서 구동을 못하는 상황이면은 지금은 전기 세상이니까 어떻게 뭐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상황에서는 못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관객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라이브가 안 되면 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탠딩 코미디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코미디 뭐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비슷한 경우로 웨미라는 밴드 있잖아요. 웨미인가 아니면 그 밴드 뭐지? 아무튼 그 아하인가 웨미였을 거예요. 웨미란 밴드가 전자음악을 하던 팀이었는데 어디 이렇게 공연차 여행을 갔다가 아하겠지 그럼 그런가요? 근데 제가 노래 불러놓고 생각해보니까 웨미인 것 같아요. 딴 팀이었어요. 일단 걔네가 유럽인가 어디 투어를 가서 재즈바에 갔는데 그냥 피아노 한 대에 노래 부르는 흑인 싱어의 노래를 듣다가 우리가 하던 게 다 가짜였네라는 현타를 느꼈다는 거예요. 그 리얼함과 그런 어떤
모르겠어요. 세상에 30년 전부터 있어왔던 감정 아닐까요? 전자음악을 하는 사람의 장점도 있고 뭐 이런 순간에 대한 순발력을 어떻게 이렇게 좀 유연함, 아날로그함을 또 어떻게 가져올 건가가 우리끼리 고민이라면 고민 아니에요? 사실 제가 이 팀에 있는 이유가 그걸걸요. 뭐 아무튼 저희의 뭐 음악적 철학은 뭐 다음에 또 저희 음악으로 들려드릴 텐데 뭐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만약 다음에 또 뭐 어떤 이유로든 막 갑자기 노트북이 안 돼서 뭐 갑자기 저희 스크린스의 음악을 못 들려드리게 되더라도 뭐 다른 음악으로라도 뭐 그날을 좀 채울 수 있게 노력을 해놓을 테니까 맞아 뭐 이런 방법으로든 저런 방법으로든 다 노력해놓겠습니다.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. 그 빌리 엘리엇인가? 예. 네. 그 친구가 새 앨범을 냈대며 몰랐어요. 저도 소식이 들려가지고 그 친구 음악은 어때? 이번 앨범은 아직 안 들어봐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를 것 같아요. 이전의 음악이 어땠던 간에 사실 앨범이라는 거는 새로운 그때의 자신을 보여주는 거라 아마 이전의 앨범으로도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제가 들어보고 이전에는 어땠어? 사실 저에게는 큰 임팩트가 없었어요. 이번에 한 곡 들었는데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도 들어보고 또 좋은 거는 꽤 와요. 좀 느끼는 건데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아요. 진짜 뭔가 소화하려면 과식이 그 과식이라는 비유가 맞을 만큼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고 저희 내일도 녹음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. 그래 그러면은 지금 가을 바람이 막 불고 있잖아. 예, 말복이 지나서 요즘 더위가 확실히 좀 끊겼어요. 가을을 맞이하는 스크린스의 각오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자. 각오. 뭐 저희는 날이 추워지기 전에 아니면 날이 다시 좀 추운 날이 지나서 다시 따뜻해지기 전에 EP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음원을 하나씩 내진 않고 EP로 내려고? 예, 저희는 아마 싱글로 내는 것보다는 한 번에 준비해서 EP로 내는 것 같아요. 그래, 화이팅하고 다음 공연 때는 넉넉하고? 예, 좀 더 유연한 모습으로. 그래, 수고 많았어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